이거를 벌리면 될것 같아요. 초록색을. 따뚱. 아니 아니 아니. 이거 씌워주세요 이거. 잠깐만요. 이거 당장 이제. 오 하여튼 우리 얼굴을 쫓아와야 되는데. 저도 얼굴이에요. 나만 잡네. 어이 그럼 나만 그냥 찍지 뭐. 아니 아니 나도 얼굴. 형은 나한테 조금만 벗어나면 안 보이는 거야. 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1년 슬리미 TV 2탄. 2탄. 어 이거 네, 쉽지 첫, 않은데? 첫 시작을 맡은 네. 이석준. 김현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얼굴을 인식을 해서 저희를 따라다녀야 되거든요. AI 인공지능 카메라. 지금 저만 인식해가지고 이석준 돼요. 배우만 인식을 하고 형이 안 나오고 인식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지금 어쨌든 날 좀 봐. 저희가 같이 있어야겠네. 같이 붙어 있어야겠네요. 어 이제 또 저만 따라올 거예요. 날 좀 봐. 오늘 쓰리미 TV의 주제는 쓰리미 여러 버전으로 보기. 쓰리미의 한 장면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아... 그러니까 공연에서 보실 수 없는 그런 버전들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. 어떤 버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? 어떤 버전으로 할까요? 우리가 정하면 되죠. 어 잠깐만 너무 고됐어요 솔직히. 네. 저희는 이제 최첨단 시스템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. 못 써가지고 쓸 줄을 네. 몰라. 그냥 저희는 가장 아날로그한 우리 이석준의 팔을 사용해서 짐벌 대신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쓰리미에 합류해서 쓸 TV를 처음으로 하게 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아, 솔직히 찍는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. 어, 네. 설레기도 했는데 너무 걱정됐어요. 제가 뭐가요?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말 장난하잖아요. 재미없을까봐. 형 놀릴 때 말 장난하잖아요. 이제... 아, 네. 현진 형이랑 해서 이제 형이 말 주변이 엄청나기 때문에 죄송한데 형만 믿고 손모양이 거의 불이, 불이 아닙니까? 그 정도면 새 불이 그래서 아닙니까? 그래서 형만 네. 믿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난 너만 믿는데? 오늘... 그러면 우리 장면을 정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를 해볼까요 우리? 첫 장면. 아 좋아요 좋아요. 리차드와 장면. 메이슨의 첫 장면을 재미있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되셨어요? 네. 그러면 첫 번째는 요즘에 그게 유행이래요. 반전대법. 반전대법이라고 아세요? 알죠. 그쵸 너가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잖아요. 너가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. 이게 반전대 아니에요? 아 그래 정확해요. 그쵸? 맞아요. 평소에 이석준 배우가 김현진에게 어. 하는 그거예요. 바로. 형 있잖아요. 그랬다? 맞아 맞아 맞아요. 네네. 아 오케이. 저 원래 잘 못합니다 반전대를. 평소에 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. 다. 그럼 한번 해볼까요? 방금 보셨어요? 저 힘으로 미는 거. 풀샷으로 가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화면 전환. 전환. 멍청하게 세나 보고 있습니까? 이게 반존댓말 아니야. 이제 이런 원래 존댓말을 하다가 반말을 한 번씩 쓰는 거예요. 이게 반존댓. 트윈 잘 알았어. 네. 저도 고! 한번 해볼게요. 잘 모르겠지만 멍청하게 새나 보고 있습니까? 개자식 안올까봐 걱정했어요. 내가 씻으라고 했잖아. 보고 싶었어요. 알아? 왜 기분이 나빠지? 이렇게 반존댓말 기대하네. 아니에요? 아 그건 그냥 반말 존댓말 아니야? 걔 선생님 네가 안 올까봐 걱정했어요. 제가 셋이라고 했잖아. 보고 싶었어요. 알아? 어떻게 지냈어요? 아주 잘림? 졸업하시니까 어때? 난 네가 당연히 하버드 로스쿨에 갈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저도 거기 등록했는데. 아 그럼 우리 어디 가서 밀린 얘기나 좀 하실까? 나 약속 있어. 약속? 니체 스터디 그룹이요. 아 니체 네가 언제부터 철학에 관심 있었는데요? 너 제가 왜 대학을 옮겼다고 생각해? 몰라. 요즘 같은 천재한테는 쉬운 문제 아닌가요? 반납? 나 너랑 달라요.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. 그 사람들 신경 안 써요. 아, 잘났어요. 그 사람들은 너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요. 너도 너도 그래요. 압니다. 어렵다.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. 아니 근데 하다 보니까 아, 된다. 이거를 그러니까 잘하면 설렌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. 요즘에 그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. 최준. 최준. 네. 그분 하시는 버전으로 약간 반존대를 하면 되게 설렐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영상통화하는 것처럼 하시던데 만약에 네이슨이랑 리차드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반존대로 한다. 리차드. 커피 하나 이거 내가 볼 때 지식하고 넘어간다. 오케이. 자 그럼 두 번째 버전. 사극 버전으로 한번 가볼까요? 여기가 시카고가 아니라 조선시대다. 조선시대다. 조선시대 한양대. 한양. 난 네가 당연히 성균관에 갈 줄 알았어. 약간 이런 거죠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Let's go.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. 멍청하게 세나 보고 계셨소. 이런 개 같은 자식이야. 잘 지냈소? 그대가 보고 싶었어. 알고 있었소. 어떻게 지냈소? 아주 잘 지냈소.
어, 과거에 합격하니까 어떠시오? 난 알고 있었어. 단순히 그만 나오시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말을 썼나? 주성씨도 뭐 어때? 몸소리 되게 쓸쓸했겠어. 아, 그만하시오. 난 그대가 당연히 성균관 로스... 아니 성균관... 로스쿨이라니. 그대가 당연히 성균관 대제학에 들어갈 줄 알았소. 이게 무슨 말이죠? 내가 그 대제학에 안 들어간 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? 그 동생은 도둑질만 잘하는 게 아니오. 사투리인데요. 나는 성균관 그거 관심 없어. 아주 잘 지내요. 공장을 해야 되나? 몰라야 돼. 아니 수업. 니체도 가능하지. 니체 학문 수업이요. 그대가 언제부터 성리학에 관심이 있었어? 성리학이야. 여러분 혹시 이게 저희의 어떤 이 장면을 보고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지 아, 않으시길 바랍니다. 전혀 지금 그냥 일단 생각나는 거나 네. 이거나 너희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. 난 이만큼 서로 존댓말을 쓰고 있네. 만약에 리차드와 네이슨 같은 인물이라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양반집 자제들 느낌이었을 테니 이리오가. 네, 어쨌든 저희가 또 새로운 버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재밌었는데 네. 어떻게 보실지가 걱정이 되긴. 아 원래 좀 사람이 노잼이라. 아 저 제 이야기 하시는 건가? 아니 저 아니 형은 재밌죠. 아재 개그 아 제 개그라니요? 아재 개그 1인자인데 아주 연습실 분위기 아주 행복했습니다. 형 우려하지 마요. 우리 이제 공연하러 가야죠. 안 할래요. 자꾸 형만 찍고 싶은가 봐. 어 이게 존댓말 반전. 어 그렇지. 어 맞나? 설렜어요? 어 예? 한잔할래요. 극장에 오시면 제대로 된 시카고 버전의 스리미드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 공연 6월까지 계속 되니까 스리미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배우들이 하는 스리미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. 부탁드립니다. 안녕.